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길, 그 질 아무도 못
치유할 수 없는 그 예배를 위해서 1분만 1분입니다. 1분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2월 둘째 주 2월 1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문을 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친구들 성경책 맨 앞쪽에 있습니다. 자, 아직 외우지 못한 친구는 성경책 보면서 네, 사도신경 고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 찾아볼까요? 오늘 민호가 안 보이네요. 예, 네. 감기로. 우리 매력덩어리 민호. 민호 지금 예배 드리고 있나? 예, 네,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집에 민호 보이네요. 항상 이 기대를. 예. 네. 자,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570장을 하나님께 찬송 드릴 겁니다. 자, 570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준비된 친구는 선생님에게 손들어 보입니다. 집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요. 네, 우리 에스더. 네, 에스더도 찾았고. 자, 집에 있는 친구들 준비됐나요? 민호 손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민호. 네. 자, 그러면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박은주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공간으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게 하시고 걱정을 기도로 바꾸라는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이제 성가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성가대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친구들 한 절입니다. 찾아서 선생님과 함께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자, 찾은 친구들 손들어 볼까요? 집에 있는 친구도. 집에 있는 친구 지연이 보이던데. 지연이 찾았나요? 우리 문재인이도 찾았고 지연이도 찾았고. 아, 네.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 너무 잘 하고 있네요. 자, 우리 교회에 있는 친구들도 다 찾았습니까?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3장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중심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가 되고 싶어요.
나의 모든 걸 주께 드림으로 세계 복음화 할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24하는 영적 섬이. 네, 오늘 이 말씀 제목 가지고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자, 눈을 감고 있어야지. 손을 모으고 있어야죠. 주성이 눈 감으세요. 자,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는 화면을 모두 켜길 바랍니다. 화면을 켜서 우리가 긴장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내 마음대로 막 집에서 집에 있다고 해서 장난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화면을 켜서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꼭 감고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서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모든 걱정을 주께 맡기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오직 그리스도께 24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드린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오직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 237에 빛이 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24하는 영적 서밋. 네, 그리스도께 24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번 주는 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나왔죠? 누가 나왔어? 사무엘이 나왔어요. 사무엘이 자 사무엘이 가장 좋아했던 게 있어. 무엇을 제일 좋아했을까 사무엘은? 예배. 또요? 맞아요. 언약궤를 제일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했을까? 같이 자기도 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있으면 내 옆에 두고 자잖아. 막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책 읽다가 막 자기도 하고 먹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막 먹다가 옆에서 잠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무엘은 뭘 제일 좋아했다고요? 언약궤. 언약궤가 너무 좋아서 그 언약궤 옆에서 항상 잠을 자고 잠들곤 했었어요. 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좋아했어. 윤세민, 세민이 뭐 제일 좋아해요? 종이접기? 오늘 오직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세민이 되길 바래요. 알겠죠? 자, 우리 렘넌트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것에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때 당시에 시대의 배경들은 영적인 것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시대였어. 오로지 먹고 입고 가지고 노는 이런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게 엄청 부흥한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이 막 부흥되고 좋아지니까 영적인 것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은 점점 부자가 되는데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영적인 것은 너무 가난하고 힘든 영적으로 힘든 시대였어요. 얼마만큼 힘들었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제사장조차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던 시대였어.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가장 관심 있고 하나님께 24시 했던 사무엘에게, 그것도 어른 사무엘이 아니라 아이,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오직 그리스도께 24 집중했던 렘넌트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24시 했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무엘이 24시 누렸어요.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성취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모든 말이 다 성취되었을까? 사무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전했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막 말하고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했던 렘넌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24시 집중을 한다면 우리 렘넌트가 가는 그 길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가는 언약의 여정에 문제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가정에 대한 문제 또는 아직 나는 글자를 잘 못 읽고 못 적어요. 그래서 유년부 예배에 오는 게 조금 뭐라고? 아 싫어. 왜냐면 글자를 못 적으니까 읽는 것도 어렵고 적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이거 문제일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가정에, 학업에, 경제에, 산업에 대한 그런 부모에 대한, 친구에 대한 모든 문제가 걱정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무엘은 오직 그리스도께 24 집중했던 렘넌트였기 때문에 문제를 미리 정복했던 렘넌트예요. 문제를 어떻게 미리 정복할 수 있었을까? 보기 이전에 첫 번째,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5절 말씀처럼 행동해요. 문제가 딱 왔어. 그러면 창세기 3장 5절 말씀처럼 행동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문제를 대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아닌데 문제가 오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불신자들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첩 보면 계속 3단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3단체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고 3단체를 하거든요. 이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3단체는 이렇게 메시지를 줘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네가 신이야. 그래서 네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렘넌트들이 보는 영화나 책이나 음악이나 이런 문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심겨주거든요. 불신자들은 문제가 딱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아닌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야.
기억하세요, 이번 주에.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막 사람 찾아가고 어떻게 해야지? 막 머리 굴리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렘넌트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이 왜 주시냐 하면 오직 24하라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라고 주시는 축복이야.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나님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는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체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문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강서준 오케이 했네요. 자, 두 번째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냐.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해결하려면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하셨냐.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라고 하셨어요. 성경에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어떻다고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열심, 노력, 방법들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모든 것들은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헛된 수고에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죠? 열심히 헛수고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와요. 내가 열심히 최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헛수고하는 사람 반드시 그 고난이 따라오는데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헛수고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고난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고난 중에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어.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겠지. 맨날 서밋스쿨 마치면 교회 와서 윤세민, 뭐 백영광, 김예건 다 막 같이 놀아. 재민호 막. 있을 때 하하호호 너무 즐거워. 근데 윤세민 보면 윤세민은 뭐 피아노도 가고 공부방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컷 놀다가 이제 시간이 딱 되면 가방을 메고 이제 자기 혼자 버스를 타러 이제 가는 뒷모습을 보면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 보여. 자, 그 친구들이 나에게 위로 줄 수 없다는 거야. 잠깐 기쁘고 즐겁고 쾌락만 줄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위로는 뭐 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위로받아야 돼요. 근데 불신자에게는 말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위로를 받고 또는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돈을 많이 벌어보지만 잠깐 행복하고 절대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위로받아야 돼. 이번 주에 내가 너무나 슬프다. 엄마한테 혼나서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슬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씀 봐야 돼. 유년부 강단 말씀 들어야 돼. 말씀 확인해야 돼. 알겠죠? 이래 이번 주에 엄마한테 혼나서 마음이 슬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년부 말씀 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불신자들은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모든 내가 노력하는 것들은 헛수고요. 내가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받고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는 자 여기에서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받았어. 구원받았어.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냐? 주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았어. 오늘 우리 선생님 기도하셨는데요. 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셨어요. 주 여호와. 주 예수라는 거는 우리의 주인 된다라는 거예요. 렘넌트의 주인이 바로 예수가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에 20절이네요. 자,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어요? 영원한 언약의 피. 영원한 언약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 삼는 그 순간에 단번에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믿는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 우리의 주인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내 문제의 주인도 누굴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내게 있는 문제, 어려움도 내 거 아니고 주인 거라.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맡기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냐?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뭐가 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었어. 죄를 짓고 저주 속에서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안 짓고 다 착하게 살고 싶지. 근데 이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없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묶여서 태어나요. 자, 첫 번째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단.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끝까지 가는 존재가 이 사단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단은 계속 남아있는 존재야. 그래서 절대로 이 사단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하셨어요.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고 속이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렘넌트에 뭐가 된다고요? 주인 돼야 된다고, 주인. 이번 주는 내가 주인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돼.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태희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거 절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계획 따라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해야 될 미션, 서밋 타임을 통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렘넌트가 가는 길을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해요. 언약의 여정을 갈 때, 렘넌트가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문제가 올 거예요. 렘넌트에게 뭐가 온다고요? 문제가 반드시 와요.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에 렘넌트에게 오는 문제, 나에게 문제가 온다면 그 문제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읽어볼게요. 자,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모든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나에게 있는 어려움, 문제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룬다 하셨어.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길에 있어서 나에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문제는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야. 나를 조금도 흠이 없게 하고 완벽하고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한 것을 보고 온전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전사님이 이사를 가야 돼요. 왜냐고요? 여기 월성동으로 가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차세대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이제 여자 차세대 선교사 미션홈을 이제 전사님이 들어가서 사역자로 이제 섬겨야 돼요. 근데 그게 담임 목사님께서 전사님을 이렇게 부르시듯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전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같이 살아요? 너무 힘든데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전사님은 순종이라고 이렇게 인도받기 때문에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 짐을 정리해서 이제 곧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일본에서 온 친구 두 명, 또 캄보디아에서 온 친구 한 명, 중국에서 온 친구 한 명, 또 한국 우리 신학생 한 명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전사님이 사역자 섬기는데 전사님 처음에 네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인도받겠다 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든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그리고 전사님이 가서 뭐 보면 뭐 해야 돼? 막 늦잠 실컷 자고 막 늦게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제 거기에는 같이 살면서 전사님이 그 규모들을 삶을 도와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사님 올해 잡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영육적으로 나를 살리는 24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건데, 아 내가 기도 제목의 응답이구나.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한 지 지금 두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를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 하셨어요. 2, 3, 7, 5천 살리는 길이, 전사님은 그 미션에 들어가서 그 사역만 하는데 같이 살기만 살아도 내가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그 축복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확인하고 응답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전사님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미션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아 이제 그렇게 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전사님이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반별로 미션을 불러서 같이 이제 훈련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4월 이렇게 되면 전사님 이제 반별로 우리 렘넌트들도 부를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방을 혼자 쓴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방을 쓰면서 라서 전사님 우리 렘넌트들도 전사님이랑 같이 먹고 자고 하고 또 차세대 선교사들도 어떻게 인도받는지 함께 보고 같이 이제 훈련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언약에 그리스도께 24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뜻 어떻게 내가 이뤄?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그리스도께 언약 대신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께 24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이 그리스도께 24 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야 되고 그때 24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34절 시편 37편 34절에 내가 언약 대신 그리스도께 24 할 때 받는 축복이에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면 그리하라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하셨어요. 언약의 24시 바라볼 때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하신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 불신자에게 우리의 땅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차지해야 될 땅, 마땅히 누려야 될 경제 축복, 마땅히 누려야 될 학업의 축복, 가정의 축복, 우리는 회복해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 그리스도께 24 할 때. 그리고 마음에도 평화가 생긴다 하셨어요. 내가 악인들이 끊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리라 하셨잖아요. 마음에도 영육적으로 평안과 평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중요해요.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더 겸손할까? 교만해질까? 교만해져요.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응답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안 찾게 돼. 아 이제 응답받았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많다?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그 문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은 응답을 받았는데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시편 30편 6절 말씀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어요. 내가 형통할 때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요. 나에게 응답이 왔어. 응답이 왔는데도 내가 늘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이 축복 누려야 돼. 렘넌트는 237 나라 살릴 왕노릇할 영적 서밋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나는 237 나라 살릴 왕노릇할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와도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통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렘넌트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응답받았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내게 있는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지난번부터 요셉, 모세, 사무엘, 또 오늘 사무엘, 또 여호수아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 교만해져서 언약을 끝까지 전달하지 못했어요. 요셉도 요셉이 죽고 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왕이 세워지고 다 끊어졌단 말이야. 사무엘,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응답받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다시 언약을 놓쳤어.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당대에 이 복음이 끊어져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끝까지 내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변질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운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결론 말씀 정리할게요. 자, 우리는 이번 한 주 내가 그리스도께 24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24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기 위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나에게 오는 문제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죠? 헛수고. 시간만 낭비하고 내 힘만 빠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문제를 미리 앞당겨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렘넌트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친구한테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직 그리스도께 24 할 때야. 지금 오직 그리스도께 24 할 때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께 24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사무엘과 같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감사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후대에게 증거할 만큼 모델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성경책 맨 앞을 펼치세요. 같이 보고 읽을 거예요. 성경책 주기도문 펼친 거 보여주세요. 화면에 다 외워도 보고 읽을 거야. 자, 보고 있습니다. 옳지. 다 같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전사님을 보길 바랍니다. 전사님이 이제 우리 렘넌트 집에 초대받으면 이렇게 갈 거예요. 자, 화면에 잘 보이나요? 자, 이 KF94 마스크와 함께, 자, 이 방역 캡을 이렇게 쓰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독약을 항시 이걸 챙겨가면서 매 집에 갈 때마다 칙칙칙칙 다 뿌리고 갈 테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빨리 집에 초대하기 바랍니다. 코로나 걸리면 존사님이 더 많이 걸리지 집에 있는 너네들은 절대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 주에 신방 빨리빨리 신청하셔서 함께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총무생님 나오셔서 광고하실 거예요. 존사님 집에 초대 안 할 친구, 난 초대 안 하고 싶다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김아주, 너네 아빠는 전사님 위해서 스파게티를 해놓는다 했어. 자, 집에 초대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와, 우리 렘넌트들 너무 반가워요. 와, 오늘 줌으로 많이 들어왔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아, 예배 너무 영적 서밋타임 예배 속에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석자 명단 카톡방에 올려놨는데요. 전화하신 방에 해주세요. 서밋타임 오늘부터 계속 시작되는 거 아시죠?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줌으로 인도받아주세요. 기도 수첩 줌으로 서밋타임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주차별 훈련 오늘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인도받겠습니다. 3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유년부실에서 인도받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 가지 마시고 2부 예배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요. 식사하고 유년부실에 1시 30분에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인도합니다. 담임 선생님 지도해 주시고 인도받아 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 1학년 신입생 가정신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우리 전예서 가정에 제일 먼저 신방을 시작합니다. 자, 기도해 주시고 인도받아 주세요. 다음 주는 필리핀 선교 예배를 드리는데요. 선교 저금통 준비해서 기도로 인도받아 주세요. 준비해서 꼭 가지고 옵니다. 저금통에 이름을 꼭 적어서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광고할 거예요. 자, 뒤에 보면 봄방학 서밋 집중훈련을 할 거거든요. 다음 주인데요. 자, 우리 안내문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주 21일부터 25일 일주일간 하는데요. 시간하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스케줄 나와 있지요. 자, 우리 친구들은 잘 기억하고 좀 들어온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이 다 전화신방 할 거예요. 자, 수요일까지 2월 16일 수요일까지 회비가 3만 원입니다. 회비 3만 원이고 렘넌트 이름으로 등록하셔야 되고요. 자, 시간하고 스케줄 나와 있지요. 10시에서 3시까지인데 월요일은 형풍 탯불 하나 지교에 가고 화요일은 학산 등산에 가고 또 수요일 수변 공원 잔디 설매장 목요일은 잔디 설매장 갈 거예요. 와, 너무너무 좋다, 그죠? 와, 설매장도 가요. 그리고 압산 정상까지 정복하게 되는데요. 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우리가 일정을 잡아놨지만 그날 상황에 따라 조금 변경될 수도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은 복음 활동의 시간에 해당됩니다. 자, 요거 스케줄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확인하시고 꼭 전화신방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수요일까지 등록해 주시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등록하셔서 다음 주간에 서밋 집중훈련 꼭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주보에 보면 이제 반별로 기도 제목 나와 있다, 그죠? 237 나라 왕노릇할 서밋반 기도 제목 서밋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송혜란 선생님 가평에 있는 우리 렘넌트 소유 우리 줌으로 들었다, 그죠? 장안이도 우리 오늘 줌으로 예배 드렸어요. 장안 렘넌트 강서주는 현장 예배 드렸습니다. 자, 서밋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매일매일 정식기도 해주시고요. 오늘 저 뒤에 보면 우리 선생님 기도 제목 우리 1학년 렘넌트 2학년 렘넌트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해서 코팅을 해서 준비해 두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좀 전달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가지고 가시고 우리 렘넌트도 가지고 가셔서 서밋타임 하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알겠죠? 24시 기도 24시도 누려야 되지만 그리스도로 각인하는 24시가 기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꼭 명심하고 인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가정도 위험하고 내가 다니는 학원도 위험하고 내가 다니는 어떤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다 위험해요. 다 위험하지만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24시 항상 함께 하지나 그지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으면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현장에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도 기도로 끝도 기도로
인도받는 우리 유년불 렘넌트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씨 추운데요. 건강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말씀의 뿌리 내려서 237 나라 살리고 오천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멋진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안녕. 우리 렘넌트들 안녕. 자, 줌 도로 렘넌트들도 선생님과 소통하시고 자, 인사하고 나가게 하면 됩니다. 자, 승리하세요.